안녕하세요. 양청TV 크리에이터 주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동네 갈산 숲길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낮은 산이라서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하고 오기 좋더라고요. 오늘 갈산에 간다고 해서 엄마가 과일 도시락이랑 저기요! 이렇게 물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갈산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하나, 둘, 여러분 갈산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올라가 볼게요. 가자. 뛰어, 뛰어. 뛰어. 갈산인데 저질 체력인가 봐. 땀이 나네. 계단 하나 올랐는데.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자. 가자. 노릴 수 있겠어? 올라보자, 가자, 가자. 갈산 숲이 좋은 게 이쪽으로 가야 된대. 이쪽. 한번 천천히 가볼까? 되게 좋다. 그렇지. 또 나를 위한 계단이 기다려지고 있네. 올라가야 돼. 여기가 메타세콰이아 숲길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뭔데? 아니, 그래서 좋다고. 담양까지 안 가서 이런 동네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뭔데 그래서? 피톤치드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오늘 빨리 피톤치드를 마음껏 느껴. 알았지? 아빠 진짜 좋은 생각이야. 뭐? 여기 공기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엄마를 갖다 줘야겠어. 그래서 강아지 배변 봉투를 이용해서 한번 저기서 쭉 좋은 공기 갖고 올게. 알았지? 기다려. 자, 신선한 공기를 담아왔습니다. 자두, 복숭아, 오이. 손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봉지로 집어서 먹자. 정상이잖아. 오다 보니 정상이네. 오. 역시 이쪽이 더 시원하다. 우리 마리 씨 앵무 겁니까? 둘러봤으니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자. 아, 여기가 유아숲인가 봐. 아빠, 여기 아이들이 숲 체험하는 공간인가 봐, 그지?
그럼 들어가서 나도 놀아볼까? 이게 딱 그런 분위기 아니야? 막 햇볕은 쨍쨍 모래 아름 반짝 하면서 막 소꿉놀이 막 하고 막 그런 데 아니야? 여기는 의장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밟고 다니는 데인가? 올라가도 되겠지? 이거 막 소리 막 이런 체험인가? 이제 갈까요? 자, 오늘 어땠니? 오늘? 응. 오늘 좋았지? 응. 코로나로 약간 답답했던 숨이 약간 숲에서 힐링된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피톤치드를 많이 마셔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약간 항균을 처리한 느낌이야. 주변에 추천할 만한 공원이야? 당연하지. 나는 여기에는 다 놀러 와 보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코로나로 지쳤던 일상들을 힐링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